아니, 뭐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고 저장까지 하세요. 저장.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보세요. 내 페이지가 열리나. 없어졌네. 주문 아니에요? 그래요. 없어졌네. 대수가 줄어들지.
그렇죠. 받으시면 네. 되지. 아, 날짜 이런 얘기인데. 몇 개 하겠다는 거, 몇 개 하는 거, 요 단문이 하면.
제공하는 기본 메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 기능이 없는 거겠지. 정확히 말하면 얘는 주문하는 기능이 아니라 문의하는 기능이니까 문의가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서 말씀드린 저희 다음 시간에 뭐라 했냐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만드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 거라고. 그럼 걔도 하나 붙이시면 돼요. 교회는 그 기능이 없는 거겠죠. 그렇지. 얘는 문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안 가면 진짜 기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아니 좋은 질문이죠. 다 됐죠? 이제 그 문자랑 전화 오는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근데 뭐 할 거냐면은 아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요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주문하기 앞에 주문하기 페이지를 만든 거는요 우리가 억지로 모두에 있는 문의하기 기능을 억지로 주문하기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다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2kg 3만원짜리 우리가 10박스만 줬다. 보통 쇼핑몰 보면은 역사감의 표시로 누르면 막 한 명 두면 나오잖아요. 이 기능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 기능은 여기에 주문하기 기능이 아니라 문의하기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모두 만들 수 있고 그런 기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이버 오피스로 네이버 콤 아마 배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 오피스에서 주문하기 만드는 페이지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갑자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외부 링크로 걸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템플릿에 맞춰져 있는 양식을 우리가 변형한 거기 때문에 맞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이 정도면 돼요. 아니면 방법이 있어요. 밑에 아까 추가 문구에다가 병수가 더 필요하신 분은 달아주셔야 하면 된다고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네이버 폼으로 네이버 오피스 주문장을 만드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주문을 했어요. 우리는 옛날 네이버 이거 핸드폰이나 이 PC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자나 이메일로 오는 기능이 있답니다. 아시겠죠? 친구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뭐 저장,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문자나 이메일 오게 설정하려면 저장하고 나가서 네, 그 설정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임시 저장을 계속 하게 되면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날짜, 시간 순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임시 저장만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내가 어떤 걸 편집했는지 눌러 들어가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단 이름이랑 우리 농장 이름 있죠? 농장 이름이랑 도메인을 지정해가지고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 맨 앞에 맨 왼쪽 사이트 정보. 네, 사이트 정보를 여기 사이트 정보를 클릭하시면 사이트 이름이랑 네, URL 넣을 수 있는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사이트 필수 정보에서 우리 농장 이름 네, 이름 지정해볼게요. 일단 저장하기 위한 거니까 나중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네, 추가로 넣어도 되니까 여기 이름부터 농장 이름 꿈을 이루는 농부 보이시죠? 요 위에가 농장 이름 그 다음 밑에는 설명인데요 여기 농장 이름부터 넣어보세요. 그리고 URL까지만 네. 도메인까지만 하세요. 네, 이름이랑 도메인까지만 설정을 할 거예요. 여기 이름 선택한 다음에 URL 및 무료 검색 등록에 선택을 하시면 우리 홈페이지 도메인을 여기서 입력할 수 있는 날이 나와요. 도메인 주소, 영문으로 된 주소. 탭을 이용하게 되면 수정된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저장하고 올리기는 저장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네, 옮기세요. 저장하고. 네, 네, 네. 저장하고. 사실 설명은 필수입니다. 또 나와요. 네, 똑같이 농담 이름 쓰세요. 네, 이름 똑같이 써보세요. 저장 누르세요. 저장. 네, 그 다음에 그렇죠. 글로 이동하세요. URL 및 무료 검색 등록에 우리 농장 도메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디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 우리 농장 이름으로 네, 연상되는 도메인을 만드셔도 되는데 넣어보시면 만약에 주목된다고 빨간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자, 혹시 자기 도메인 갖고 계신 분, 본인 도메인 그분은 도메인 명 넣으세요. 영 줄이고 도메인 없으신 분 손들어보세요.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이버.com의 네이버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객이. 수준이 안 된 거죠. 이거 낙태예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뭐 30일간 뭐 이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설명 들어보세요. 도메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치면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데 제한이 있어요. 뭐 한 번 변경하면 30일 동안 못 바꾼다거나, 세 번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신중하셔야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내가 내 농장에 도메인이 있으신 분은 그거 쓰세요. 그분 되겠죠? 홈페이지 주소 도메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쓰세요. 없으신 분들은요, 알려드릴게요. 오전에, 네? 아, 그거 중요한데, 가만히 계신 걸 보니까 도메인 있는 분들이 있나? 한번 봤어요, 지금. 그때. 아, 됐습니다. 도메인 하려면 그거 사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살짝 들어봅시다. 도메인 하려면 사야 되는데, 초반에 말했지만, 모두에서는요,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은 우리가 흔히 알아는 가입이나 후이지의 도메인이 아니에요. 모두의 도메인이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굳이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것 때문에 쉽게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기존에 도메인이 있으신 분들은 그 도메인을 쓰시라고요. 단, 기존에 모두에서 그 도메인을 쓰면 중복 검사에서 안 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죠. 지금 숫자를 붙이는 거에 바꾸시라는 얘기고, 도메인이 없으신 분들은요, 내 농장명, 여기 영문밖에 안 되니까, 내 농장명을 영문으로 쉽게 풀어쓰는 방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아이디 있죠. 만들어 줘라. 나는 보내드리는 건 뭐냐면은, 농장을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농장의 뉘앙스가 풍기는 걸로 명문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이해됐습니까? 내가 농장 이름이 뭐예요? 삼남매 농원인데, 삼남매 농원에 따른 도메인이 좀 있어. 쓰면 되는데 없어. 그러면 삼남매를 영어로 바꾸고 있어. 나한테는 어떻게 바꾸지? 삼남매를. 뭐랄까? 3시스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꾸는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영어로 SAM, 3. 삼남매, NAM, MAE. 이걸 바꾸셔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길면 안 좋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위에 http://.modu.s는 지가 지정이 되고 우리는 이름만 정하는 겁니다. 자, 창의력이 필요해요. 자, 해보세요. 이거 제가 어떻게 보내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모니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숫자는 그냥 말, 지가 검색이나 빨간색이 거예요, 빨간색이.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숫자는 이거 괜찮은데? 그냥 하시겠네? 고객이 볼 때는 그 아이를 보고 농장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S-U-N-N-Y 써니팜 이쁘네. 써니팜 해보세요. 써니팜 이쁘네. 써니팜 이쁘다. 나 이렇게 늦었다. 네, 이렇게 치면은 근데 되게 되는데 우리가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 이거는 모두 남의 노래 하시는 주소보다는요 한글로 친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른 방법이죠. 얘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버리면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다른 방법으로 모두 지원해버리면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대본만 이제 세라 안 해도 된 거예요. 지금 빠르게 시간 안 되는데요. 자, 또 하나 여러분, URL 주소도 있지만, 나중에, 잠시만요. 나중에, 이 모두 사이트에 내가 한글명으로 내 농장 이름을 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모두의 도메인은 뭐냐면, dolpa9.modu.h예요. 그 나는, 모두 숫자 9.modu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그냥 네이버에다가 한글로 돌파구 골뱅이처 이렇게 알려두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연관된 걸 넣어도 되지만 굳이 어렵다 그러면은요 일단은 제일 쉽게 넣으시고 나중에 한글로 이름을 붙여버리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영문으로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영문이 아닌 내 농장 이름으로 검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는 한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영문으로 만들어내시고 내 모두의 사이트의 이름을 한글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이트 명을. 이해되셨죠? 나중에 도요한테 뭐라 알려주는데 그 사이트 명명이 돌파구 노무원, 돌파구 노무원, 골뱅이 쳐 보면 된다는 얘기. 이해되셨죠? 좀 더 들어가서 미세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문으로 URL 주소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저장. 저장. 뭐라고 그랬어요? 반영됐으면 되죠? 오케이, 확인.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세요. 아직 안 만드신 분 없죠? 다 만드셨죠? 다 만드셨죠? 네, 이제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하고 이메일 연락 그 연결하는 거 그것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요 위에 사이트 관리라고 있어요. 앞에 한번 보세요. 다 저장은 맨 밑에 사이트 반영 녹색 사이트 반영 버튼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임시 저장으로 계속 저장했었는데 이제 이름이랑 URL을 넣었으니까 사이트 반영을 한번 눌러보세요. 네, 본으로 네. 거기 메시지 나오는 거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면 뭐 반영됐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뭐 본으로 설정하라고 하는 메시지 나오면 거기 들어가서 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노출 여부 얘를 지금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도메인만 치고 다른 사람이 고객이 내가 도메인 주소를 알려주면 지금 들어가서도 볼 수가 있어요. 고객이 그래서 그걸 노출하겠냐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자, 다 되셨으면 사이트 관리를 한번 눌러볼게요. 사이트 관리에 들어가면 내가 임시 저장했던 사이트들 그리고 내가 실제 만들어놨던 모바일 홈페이지들이 쭉 다 떠요. 여기에서 내가 우리 농장 이름으로 만들었던 모바일 홈페이지 지금 이름이 나왔나요? 예. 네. 그 이름 나온 거를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 편집하기 그리고 여기 뭐 등록 신청 뭐 이런 메뉴들이 쭉 나올 거예요. 네. 또 여기 하단에 보시면 게시판 문의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게시판 문의 설정. 네. 사이트 들어가서 편집하기 말고 중간에 게시판 문의 설정을 들어가시면 여기서 문자와 이메일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문자, 메일, 내 핸드폰 번호 넣으시고,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 또 얘를 다 알림 설정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알림 설정에 문자와 메일을 체크하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고객이 우리가 만든 주문하기 게시판에 이름, 연락처, 뭐 이걸 넣고 문의하기를 누르면, 내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연락이 떠요. 메뉴명이라는 네. 한글 똑같은 게 나오나요? 이런 거 뭐 주문하기 때문에 메뉴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게 어떻게 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채워 오시는 게
요 아래 동영상 메뉴가 있어요. 네, 동영상을 넣으시면 우리 유튜브 업로드 하는 거 배우셨죠? 유튜브 아니 왜 한 번도 안 들어오신 것처럼 네,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의 그 공유 주소를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요 동영상 URL 주소. 자, 요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냐면 자, 곧 다음 시간에 하시죠. 안 오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한두 번 아닙니까, 제가. 안 오신 거, 뻔히 내가 아는데, 지금 해봤자. 힘드니까. 네, 자, 기다리세요.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오늘, 지금, 말 그대로 메일하고 주문하기 두 페이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와서 네 페이지 완성을 시킬 텐데, 준비사항이 뭐냐면요. 자, 첫 번째. 내 농장에서 파는 상품이 있죠. 상품 이미지를 좀 찍어오세요. 상품 이미지, 상품을 넣을 테니까. 상품. 두 번째, 우리 아까 메인 화면에다가 우리 농장 그 페이지 넣긴 넣었는데 더 이쁜 게 있으면 또 농장 메인 것도 몇 개 찍어오세요. 필요하면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상 찍어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농장 소개나 없으면 이번에 찍으세요. 찍어서 농장에 관련된 뭐 상품이든 농장의 전경이든 우리의 이야기든 간에 영상을 한 3개 짧게 10초 미만으로 찍어갖고 오세요. 찍어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저희가 그 카스랑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알려드렸어요. 제가 요거는 좀 기대해 볼게요. 찍은 사진과 영상을 카스랑 페이스북이랑 유튜브에 한번 올리는 것까지 해갖고 오세요. 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날 하면 되니까. 하지만 해갖고 오세요. 좀 더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상품 이미지 찍어와라. 많이 찍어오세요. 대표 이미지 찍어와라. 대표 이미지, 내 농장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 하나 찍어와보세요. 그 다음에 영상을 10초 이내로 한 3편을 찍어와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스나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선택사항. 제 소망입니다. 올려갖고 오시면 좋고 안 해도 뭐 상관없어요. 일단. 그날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갖고 온 걸 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모두를 완료시키고 마지막 한 가지가 네이버에다가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냥 안 해줘요. 네이버에다가 사이트 등록하는 거를 같이 한 다음에 여러분 일이 끝난 거예요. 3, 4일 뒤에 연락이 와요. 당신들 거는 내가 받아들일게 하면 올라간 거고 싫어하면 반려를 시켜버려요. 근데 농산물은 반려될 거 없겠죠? 뭐 성인이나 뭐 이런 거 이상한 파는 거는 반려를 시켜요. 내가 안 띄워준다고. 또 페이지가 너무 작게 올리면 그것도 관리를 시켜요. 우리 6페이지 만들 때 관리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그 연락이 메일로와 문자로 3, 4일 뒤에 승인 연락이 와요. 그래야지만 사이트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 이해되셨죠? 네. 마무리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장을 만드는 페이지를 만들 건데 흔히 많이 쓰는 게 구글 오피스와 네이버 오피스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네이버 했으니까 구글은 안 할 거고 네이버 오피스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문장을 근사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두에 붙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문의하기를 바꾼 주문하기는 여기서만 쓰는 거예요. 모두에서만. 근데 내가 내 블로그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이트에 그런 주문하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면 또 홈페이지에서 만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사이트에 네이버 서비스 중에 주문하기 네이버 오피스로 주문하기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그를 URL을 유재수로 블로그에 거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되면. 그러면 그 주문장은 항상 URL에 올라가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이트나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네. 설명하니까 어렵지. 해보면 또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는 거는요. 또 모두 잊어먹지 마시고 또 모두 한번 이렇게 한번 끄적끄적 이렇게 눌러보세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숙제하는 것만 갖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집 한 채씩 다 분양 받으셨죠? 네. 계약금 없이 무료로. 네. 평생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요거 중간에 이렇게 채워 넣을 거 사진 많이 찍어 오시고 영상 유튜브 활용 꼭 해보세요. 유튜브에 올려야지 여기에 예쁜 영상을 또 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진보다 영상으로 우리 농장 보여주면 더 예쁘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다음에 그걸 사면 진단교육 아닌가요? 그거는 아마 자체로 가실 것 같아요. 저희랑 가는 게 아니라. 그럼 교육이 뭐예요? 9월 9일. 9월 9일. 9월 17일하고 교육이 아닌 거예요? 강남은 9월 3일 빠지지 않아요? 그거 저는 안 가고 아마 자체적으로 어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다음에 저랑 만나는 거는 9월 9일. 9일. 9일? 9일? 11일? 저는 안 가요. 어디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어디 선임지 수도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저랑 9월 9일 날 만납니다. 네, 알겠습니다.